아로비님들 미용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피부과 미용클리닉에도 과잉진료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편집자님이 한번 꼭 해달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가운 입고 이런 걸 찍으면은 안 그래도 무거운 주제인데 너무 무겁게 느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밖에 나와서 찍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상담자가 자신의 양심껏 상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분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는 자신이 양심껏 상담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봤을 때에는 그게 꼭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썸네일에 성형외과 피부과 미용클리닉에도 과잉진료가 있을까라는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런 과잉진료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믿으시겠어요? 제가 과잉진료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여기 믿으실 분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저는 이런 미용클리닉에 대한 커다란 시스템 하에서 어떤 양심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볼게요. 티켓팅 담당, 시술 담당, 컴플레인 담당.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가서 만나보면 그렇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요. 병원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런 병원에 갈 때는 야 그런 데 가면은 뭐 티켓팅 막 해가지고 막 난리 치는 거 아니야 막 홀라당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지만 막상 가서 만나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 막 상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막 도깨비 같은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의 모의 감옥 실험이나 예일 대학의 밀그램 교수의 전기 충격 실험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세팅된 상황 하에서 어떤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세팅된 상황 하에 있으면 시스템 하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돈이 중심이 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아놔도 좋은 사람을 뽑아놔도 뭐 나쁜 사람을 뽑아놔도 어떤 사람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충성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충성을 한 사람은 승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 의사들은 이제 의사들의 부러움을 사고요. 그런 세팅된 시스템을 못 만든 사람은 다른 의사들로부터 이제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런 의사는 내 선택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의 현재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란 말이 있죠. 자, 이것은 인간의 이중성을 비꼬기 위해서 이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기본적인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장치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라는 거죠. 자, 세팅된 상황 하에서는 시술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티켓팅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아무나 티켓팅해놨어도 시술한 사람이 예쁘게 잘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시술한 사람은 야, 뭐 이거 효과도 없을 사람을 티켓팅해놨어. 이거 내가 잘못돼도 내 책임 아니야? 티켓팅한 사람 책임이야? 아유 뭐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냥 시키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컴플레인 담당은 시술 전이니까 뭐 컴플레인 아직 안 나왔겠죠. 만약에 티켓팅 하는 사람, 시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컴플레인 받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라면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상담부터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시술 후에 잘 됐을 때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잘 됐는데 뭐 문제가 있겠어요. 다만 이렇게 내 탓을 하겠죠. 잘 되면 내 탓이잖아요. 그래서 티켓팅한 사람은 야 내가 티켓팅을 잘해서 내가 저 효과 있을 사람을 잘 골랐기 때문에 잘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시술한 사람은 당연히 뭐 내가 잘해서 내 손이 좋아서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할 거고요. 컴플레인 담당은 뭐 여기서 등장할 필요가 없네요. 자 이제 오늘의 포인트죠.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양심이 분업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티켓팅한 사람은 야 시술한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아무리 뭐 효과 없을 사람을 티켓팅해놨어도 뭐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진 않겠죠. 무의식이 있는 거죠. 야 시술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거냐? 그리고 시술한 사람은 아니 잘 될 사람만 티켓팅해야지 아니 이렇게 애매한 사람을 티켓팅해놔가지고 이렇게 시술이 잘 안 될 사람을 티켓팅한 게 누구 탓이야 누가 그랬어? 자 여기서 이제 컴플레인 담당 드디어 나오네요. 이분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면 자기가 티켓팅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시술한 것도 아닌데 야 이거 뭐 이렇게 애매한 사람을 티켓팅해놔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그리고 그렇게 티켓팅해놨더라도 시술한 사람이 좀 잘하면 안 돼? 아우 이 벽 진짜.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든 꼭대기에 있는 의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내가 무리하게 티켓팅 하라고 했냐? 그냥 티켓팅 확률을 높이라고 했지. 그리고 티켓팅 전체 금액을 높이라고 맨날 월말 평가에 반영한다고 했지. 내가 무리하게 하라고 안 했어. 그냥 잘하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시술했냐? 내가 시술은 저기 제가 딴 애가 했잖아. 내가 시킨 내가 월급 주고 있는 애가 했잖아. 컴플레인은 잘 들어주고 네가 잘 이게 설득을 해. 하지만 내 귀에 들어오게는 하지 마. 자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책임을 좀 나눠 갖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 탓은 뭐죠? 나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기능이다. 이 중에 딱히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 사람이 초기에 상담도 다 하고 시술도 다 하고 컴플레인도 다 받고 그러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결국은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될 몫이고 처음에 상담
상담을 한 사람이 자기가 시술을 해야 되고 컴플레인도 자기가 받아야 되고 그러면 양심의 분업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자, 그럼 뭐 문제는 없을까요? 시술할 의사가 상담도 하고 시술도 하고 컴플레인도 다 받고. 아, 문제가 있죠.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같은 환자 수를 봐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좀 힘듭니다. 누가 뭐 알아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어떤 동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처럼 경영적으로 멍청한 의사들은 공통점이 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들끼리도 자기가 일을 직접 안 하고 남 시켜서 돈 벌었다 그러면 와,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막 궁금하다, 알려달라, 막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대부분 하죠. 의사가 상담도 시술도 카톡도 컴플레인도 다 자기가 한 사람이 다 받는다고 하면은 아마 좋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야, 너 잘하고 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맞아,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의사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어떤 날은 야, 너처럼 경영적으로 멍청한 의사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듣는 날에는 정말 우울합니다. 진짜 뭐가 맞는 걸까요? 저 오늘 머리 많이 길었다고 가족들도 그러고 우리 실장님도 그래가지고 머리 깎으러 갑니다. 이따가 미용실에 가가지고 브이로그 1분 근황, 오랜만에 1분 근황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